안녕하십니까? 모야몽TV의 기상캐스터 김미린의 김희진입니다. 희진캐스터님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따뜻하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가장 좋아요. 봄비가 내리면 예쁜 비옷을 입고 깜찍한 우산도 쓸 수 있죠. 그럼 미린의 캐스터님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 저는 흰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 좋아요. 눈썰매도 타고 눈사람도 만들 수 있지요. 도톰한 목도리와 모자, 예쁜 털장갑이 저를 따뜻하게 해줘요. 친구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친구들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나요?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볼 그림책은 계절은 돌고 돌아예요. 그럼 모두 함께 그림책 속으로 출발! 계절은 돌고 돌아. 햇빛이 반짝반짝, 바람이 살랑살랑, 겨울 잠을 자던 곰도, 다람쥐도, 개구리도 기지개를 쭉쭉. 봄봄봄! 봄이 왔어! 우리도 나비 따라 훨훨 따스한 봄빛을 받아요. 햇볕이 쨍쨍,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여름 햇살이 너무 뜨거워요. 우리 함께 물놀이 가자. 첨벙첨벙, 여름에는 물놀이가 최고예요. 가을 바람이 솔솔, 나뭇잎들은 알록달록. 곡식과 과일이 가을빛을 받아요. 으라차차 오동통한 고구마를 잔뜩 했어. 바스락바스락 낙엽을 밟으며 신나게 집으로 돌아가요. 겨울 바람이 쌩쌩, 하얀 눈은 펑펑,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요. 눈이다! 우리 눈사람 만들자! 대굴대굴 대구르르, 눈덩이가 점점 커져요. 봄, 따뜻한 봄이 오면 산과 들은 초록빛으로 가득해요. 나비 따라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봄을 보내요. 여름, 봄이 가면 여름이 찾아와요. 뜨거운 햇살에 땀이 뻘뻘, 너무 더운 여름에는 찬방찬방 물놀이하며 보내요. 가을, 여름이 가면 가을이 찾아와요. 시원한 바람이 솔솔, 나뭇잎은 알록달록. 맛있는 열매를 먹고 단풍놀이하며 가을을 보내요. 겨울, 가을이 가면 겨울이 찾아와요. 차가운 바람이 쌩쌩, 하얀 눈이 펑펑, 추운 겨울이 가면 또다시 따뜻한 봄이 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돌고 도니까요. 계절은 왜 돌고 돈다고 했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다시 봄이 오기 때문이죠. 아하, 그렇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각각 무엇을 볼 수 있었나요? 친구들은 각 계절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다음에도 정확한 날씨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주러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기상캐스터 김미린의 김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줘.